고고 TV. 친구들 구독 버튼 눌러줘. 오늘 소개할 공룡은 바로 스테고사우루스란다. 스테고사우루스는 지붕 동화벌이라는 뜻으로 스테고란 등줄기를 따라 나 있는 돌판을 가리키는 말이란다. 어디서 많이 본 친구 같지 않니? 우리 고고다이노 공룡 탐험대에서 6화에 나온 공룡 친구지. 아이고 깜짝이야. 스테고사우루스 화석이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숲속에서 살았을 것 같구나. 스테고사우루스의 특징인 골판은 두 줄로 멋지게 나있지. 또한 10에서 12쌍의 오각형이며 근육이 붙어있어 양쪽으로 움직일 수 있었단다. 정말 신기하지 않니? 이 멋진 골판은 몸을 지켜주는 일 외에도 그 속을 지나는 피를 데우거나 식혀서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도 했을 거라고 하는구나. 또 어떤 추측으로는 피가 지나갈 때 골판의 색깔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색깔로 변할지 박사님도 무척 궁금하구나. 힘차게 내려가 볼까? 차. 모두 여기에 모여 있었군. 몸집이 정말 크지 않니? 저 커다란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코끼리처럼 발바닥이 평평하고 다리는 굵고 튼튼했지. 또한 꼬리로 균형을 잡으면서 뒷발로 일어설 수 있었단다. 스테고사우루스는 아주 순한 초식 공룡으로 나뭇잎을 먹었으며 입은 딱딱하고 이빨은 아주 작고 약했단다. 육식 공룡을 물리칠 땐 저 뼈로 된 가시가 달려있는 꼬리를 휘둘러 몸을 지켰지. 큰 몸집에 비해 머리가 작고 뇌 또한 호두알 정도로 달걀 무게와 비슷해 공룡 중에서 머리가 가장 나쁘고 행동이 느렸을 거란다. 자, 그럼 오늘의 공룡 소개는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다음에도 멋진 공룡 친구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만나자꾸나. 새롭게 돌아온 고고다이노 공룡 탐험대. 대원들, 긴급 상황이다. 출동모드로 변신. 렉스, 슈팅, 출동이다. 내가 원하는 다양한 모드가 가능한 고고다이노 기질 세트. 주영 ENC. 친구들, 영상 재밌게 봤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줘. 그럼 다음에 더 신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